출근길에 회사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에 좀 막히는 구간인데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보를 하게 됐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을 차가 안 오니까 서로 먼저 알려고 이렇게 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위험해 보여서 신고하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정상 신호에 안전하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이제 세 곳이 있는 도로인데요. 과속방지턱이 없고 또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신용위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피니티 차량하고 택시하고 아반떼 차량이 세 대가 전부 찍혀서 국민신문고에 제가 이제 운영 신청을 했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는 두 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묻고 떠블로 가. 이 사람 뭐지 하고 뭐 하는 거지 하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사거리 지나고 1차선 타고 쭉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편 1차선에서 갑자기 차문이 아니 진짜 와 미친 아니 수방영상 다시 한번 보니까 아마 침을 그 도로에 뱉으려고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상태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잘못했으면 사고 났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냥 침 같은 거 뱉으려면 정차 한 후에 창문 열고 그때 뭐 뱉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안전운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이제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3차선 도로거든요. 갑자기 가쪽에서 응? 어? 저 어디로 가는 거야 대체? 생각보도 하나 나오거든요. 길이 작은 게 하나 나오는데 아마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차인 것 같아요. 아무리 다행이고 이게 보행자가 없더라도 조심해서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를 데리고 이제 동물병원에 가는 중이었는데 반대편에 보시면은 비보호 유턴, 그러니까 상시 유턴 구역이거든요. 저 우회전 하는 거를 보고서도 들이미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유턴은 좌회전 신호 안 받아요. 몰라요? 아저씨, 유턴 때 좌회전이라고 밑에 적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보고 오세요. 보고 오세요. 아니, 보고 오세요. 보고 오세요. 유턴 밑에 좌회전 시로만 써져 있을 때만 유턴이 보호받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 유턴 밑에 좌회전 시라고 있을 때만 보호를 받는다고요. 아니 유턴 신호의 밑에 좌회전 시라고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고요. 신호의 보호를 받는다고요. 우선 통행권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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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어요. 아이 뭐 가서 배우세요. 아이 먼저 배우세요. 가서 이불 차지 마시고 배우세요. 아 먼저 아시겠네. 네, 가세요. 가세요 빨리. 그분께서 언쟁을 하려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냥 보내고
스마트 국민제보로 이제 신고를 하려고 일단 보내드렸습니다. 다음날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으로 벌칙금 6만 원이 부과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불 차지 마시고 알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불을 차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이번 기회에 벌칙금 받으셨으니까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바뀌어서 출발하고 가는데 제가 2차선에 있었거든요? 2차선에서 2차선 가는 건데 2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는데 왜요? 3차선 있다고 봐라 가서 아 그럼 뭐? 뭐? 아 대세 가세요 가세요 뭐? 가세요 뭐라 이거 제가 정지선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 차가 3차선에 없었어요. 그 차가 뒤에서 달려온 거라서 3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2차선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게 적반하장이구나 이 생각했어요. 출근길에 제가 2차선에 있었고 상대방이 1차선에 있었는데 앞으로 가려고 진입하는데 1차선 있던 차가 2차선으로 갑자기 껴들어서 제가 경적을 울렸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박을 뻔해가지고. 뭐하는 새끼? 아저씨 자리 1차선이 신고할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왜요? 아저씨 자리 1차리였다는 거. 아저씨야 내가? 그럼 뭐라 불러드릴까요? 네가 네 자리냐고 이거. 우는 자리가 맞아? 아저씨 맞냐고. 자리 맞냐고. 맞아요. 이 자리야? 아저씨 왔어, 1차선에 있었죠. 저는 1차선이야? 2차선에 있었고. 여기가 1차선이야? 네가 2차선이야 여기가? 아. 같이 나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참고 그냥 가야 되나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참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고 갔거든요. 지금 고소 접수하고 답변 기다리고 있어요. 운전하다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차선도 잘 못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자기 잘못 인정하고 좀 사과할 줄 아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차를 해놓고 이제 집에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보기에는 되게 무거워 보이는 그 나무 판자 이런 거였어요. 쓰레기 거기서 뜯어온 것 같더라고요. 되게 멀리서 끌고 왔어요. 그거를 버리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저기 자재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다 같이 버리면은 못 알아보고 저희가 버릴 줄 알고 거기다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경찰 신고 안 하고 그냥 보내드렸는데 그 쓰레기는 지금 할머니가 이제 죄송하다 하면서 가져갔어요. 다시 집에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혹시나 뭐 영상을 보게 되는 분들도 쓰레기 버리거나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출근하면서 이제 앞쪽 신호에서 빨간불 들어와서 감속 중이었고요. 이제 앞에 빨간색 모닝 차가 있었는데 오른편에 보니까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더라고요. 뭐요? 사이드미러 피시라고요. 안 피세요?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시게 이거 접고
아니 위험하시잖아요. 이거 조건 운전하시면 어떡해요? 차선 변경 어떻게 하시게요? 사실 저 황당해서 항상 뭐 운전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간에 정차를 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주행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냥 그대로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지 않으셨었나 싶기도 하고요. 화도 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는 방향이 내리막 방향이다 보니까 50km 미만으로 저는 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런데 갑자기 전방에서 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마치즈도 좌우 확인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과속을 한 차량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로를 달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조금만 속도를 낮춘다면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차량이 그날따라 평일인데 좀 많았거든요. 근데 앞에 가드는 큰 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그 트럭이 그 브레이크등이 이렇게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거리를 좀 두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뒤에 오던 분이 딴짓 타고 계시더라고요. 휴대폰 같은 거 보시면서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브레이크를 못 밟고 제 차를 추돌하는 바람에 그 뒤에 다른 차량 한 대가 그 차를 또 추돌하는 사건이 3중 추돌이라는 사건이에요. 아무리 급한 게 있어도 운전 중에는 휴대폰 조작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전방 주시라든지 방어 운전 잘해서 항상 안전 운전을 했습니다. 측에서 깜빡이 없이 들이밀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경고 차원에서 클락션을 울렸던 거였고 창문을 내리면서 욕설을 하더라고요. 그 뒤에 항의 차원에서 클락션을 약 2초간 울렸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급정거를 해버렸죠. 그럼 어차피 그것도 이 사람들이 또 검토하는 거잖아요. 아 재판부에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검사들이 또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건 좀 서운하더라 나는. 지난 토요일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클락션을 두 번 울렸다는 이유로 저는 난폭운전이었고 상대방은 보복운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뭐 이유 없이 뭐 클락션을 뭐 2회 이상 울리면 난폭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후 사정을 뻔히 부사관도 봤을 텐데 난폭운전이라고 처분 결과되고 지금 좀 나쁘게 안 가고요. 저도 그렇게 100% 잘했다고 생각 안 하고요. 혼잡한 구간 내에서는 서로 양보하게 해가면서 좀 얼굴 붉힐 일이 없는 일이 됐습니다. 저희 형수님께서 운전하시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갑자기 나온 트럭에 의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쿼터가 전방 주시라든지 좌우측을 자주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속을 하고 나갔거든요. 처음에는 8대2로 주장을 했다가 본사에서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경찰조하고 얘기를 해서 무과실 나왔습니다. 천천히 나오셨으면 이런 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나오시면 서로 방어운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좌회전하려고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었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일부러 좀 천천히 출발했어요.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한 신호 위반을 해서 달려오는 게 보였고, 그거를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딱 등장을 했던 거예요. 경찰을 잡으러 간다. 경찰을 잡혀서 딱 세운 걸 딱 보니까 4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좀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경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언젠가는 한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경찰에서 현장 단속이 되니까 조금 통쾌하기도 했고, 블랙박스 찍힌 그 영상 보면 알겠지만 막 고개 운전을 막 해요. 신호는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뭐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본인 자체도 위험하니까 꼭 헬멧 쓰시고 신호를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